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프랑스에서 이민자들의 분노가 폭발해갖고 폭동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파리 인근 낭테르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번져 3천여 명이 구금당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데 40여 년 전 80년대 파리에서 공부할 때 이곳과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폭력 시위를 하던 아랍계 프랑스인을 이제 프랑스 기동경찰이 따라가가지고 곤봉으로 후려쳤는데 너무 심하게 후려쳐가지고 좀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 사진에서 보면 경찰 오토바이를 찬 프랑스 경찰인데 자세히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표를 했는데 한국이나 일본, 미국의 오토바이를 탄 경찰은 혼자 타거든요. 그런데 프랑스의 그 무장 폭동 진압 경찰은 두 명이 탑니다. 앞에 있는 경찰은 운전을 하고 뒤에 탄 경찰은 뭐 곤봉이나 이런 걸로 이제 폭력 시위를 진압하는데 이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 아랍계 프랑스인이 이렇게 폭력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경찰을 심하게 다치게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료 경찰이 보고 그 아랍계 프랑스인을 저 오토바이를 타고 따라갔는데 뭐 오토바이니까 골목까지도 따라가고 계단까지도 막 도망가는 거 따라 올라가고 그러니까 흥분했으니까 자기 동료 경찰이 다쳤으니까 그날 이렇게 막 이 무장 곤봉으로 붙였는데 심하게 후려쳐갖고 뭐 불상사가 발생하고 이것 때문에 또 아랍계 프랑스인이 폭동이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 제가 있을 때도 이런 일이 몇 번 일어났고 외신의 보도에 하면 한 10번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프랑스 사회가 아랍계 이민자, 아랍계 프랑스인과 프랑스 경찰 사이에 이런 무력 폭력 시위가 막 일어나는데 제가 이제 미국하고 프랑스에서 비슷한 기간을 살았는데 제가 느낀 경험에 하면 프랑스 경찰은 우리가 생각하는 앵글로색슨계 경찰하고 달라요. 한 번은 경찰서에 끌려가서 밤샘을 한 적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프랑스 경찰이 다르다? 쉽게 말 다르면 경찰력이 강하고 경찰이 약간 위압적이고 경찰이 약간 거칩니다. 이거를 이해하려면 프랑스 사회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흔히 생각하면 서방 그러면 똑같은 자인데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살아보고 미국에서 살아봤는데 앵글로색슨계의 서양하고 대륙계의 서양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프랑스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엘리트 관료가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 시스템이에요. 프랑스는 좌파 우파 그러지 않습니까? 뭐 좌파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이 잡으면 뭐 거대한 기업을 막 국영화시키고 우파가 집권하면 이거는 민영화시키고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좌파 우파 국영화 민영화 이러면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은데 이 나라가 잘 굴러가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뭐 좌파가 잡든 우파가 잡든 이 행정관료들 경찰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착실히 하면서 프랑스를 이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사실은 좌파 정권이 들었어도 우파 정권이 들었어도 이 엘리트 관료들이 프랑스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건들지를 않아요. 관료 조직을. 이게 이제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죠. 두 번째 또 제가 느낀 거는 제가 말하는 관이라는 게 관료하고 공무원과 경찰이 파워가 셉니다.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 파워가 세고 근데 또 제가 또 더 의아한 거는 뭐 존경까지는 안 받지만 존중해줘요. 프랑스 국민들이 프랑스 관료나 경찰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에나라고 국립행정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 국립행정학교 출신은 우리나라 행정고시 붙은 것보다 더 좋아요. 행정부처로 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국영운행이나 국유기업으로 아무데나 가고 또 그럼 인사에 있어서도 자기가 후임자를 이렇게 지명해집니다. 똑같은 에나 출신끼리 하면 이건 완전히 우리 쪽으로 보면 권력의 독과점이고 뭐 에나 마피아 그럴 텐데 프랑스 국민들이 그냥 놔두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찰이 강력한 거 지나서 굉장히 거칠어요. 저 영화가 이제 그 장폴 벨몬드라고 프랑스 유명한 경찰이 형사로 나온 영화인데 제가 이제 파리에 처음 가서 영화를 보면 깜짝 놀란 게 피의자가 경찰서로 들어오는데 저 장폴 벨몬드 프랑스 경찰이나 후려치는데 그냥 후려치는 거 아니고 막 거칠게 후려치더라고요. 저런 영화는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나올 수가 없죠. 우리나라도 경찰이 피의자 때리는 거 보면 영화 뭐 심의에서 걸려갖고 커팅 당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랑스 경찰이 강하고 저도 위조 집합으로 몰려가지고 한번 경찰서에 간 적이 있는데
누구한테 500프랑짜리 지폐, 거액권입니다. 지폐를 받았는데 이상해요. 근데 뭐 이 지하철 티켓을 사려고 갔는데 이게 위제 지폐였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재수가 없으려니까 그때 파리에서 아시아계 위조 지폐범이 있었답니다. 근데 지금 뭐 아시아계니까 경찰서에 끌려가서 한 새벽 4시까지 있었는데 한 새벽 4시 되니까 경찰이 높은 사람인지 사법기관 약간 높은 사람이 이렇게 오면서 저를 신문하더라고요. 신문하면서 너 뭐하냐? 너 뭐 솔로몬대에서 박사과정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뭐 한국에서 왔습니다. 너 한국에서 뭐해야 하느냐 물어보더라고요. 뭐 위조지폐범이니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조사하면서 그래서 너 한국에서 공무원이었다. 그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볼펜을 탁 놓더니 너 공무원이었냐 그래서 왜 그렇다 나 미니스트리 오브 어디에 있었고 내가 디렉터급이었다 딱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냥 그 자리에서 집에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마침 제가 이 공무원을 입증하는 이 서류가 있었어요. 이 정도로 제가 한국에서 공무원이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냥 위조지폐범이고 나발이고 싹 하고 그냥 집에 가라 그럽니다. 제가 공무원 24년인데 이렇게 공무원 대접받는 거는 프랑스에서 처음이고 또 공무원 얘기 나왔으니까 또 한 가지 제가 또 뭐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유학 갔을 당시에 파리에서 이 아파트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이 아파트 이 거래를 중개하는 에이전트에 이렇게 서류를 내놓고 그때 에이전트 담당하는 사람이 마담이었습니다. 이 프랑스에서 마담은 우리나라의 마담하고 뜻이 다르고 존칭어입니다. 마담. 마담한테 가서 이제 가끔 이제 학교 끝나면 뭐 방 안 나왔냐 물어보면 빠지 않고 영어로만 not 해줍니다. 한마디 딱 하고 저를 상대도 안 해요. 근데 한 번은 서울에서 장관이 오셔가지고 제가 샤를르 드골 공항에 갔다가 뭐 장관이 오시니까 넥타이 메고 신사복 입었을 거 아닙니까. 그 아장스에 가서 아파트 안 나온다니까 빠지 않고 그러더니 그 마담이 저를 히끗 보면서 너 왜 넥타이 맸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내가 서울에서 장관이 와서 이렇게 갔다. 그럼 너 서울에서 뭐 했냐 그러더라고. 제가 공무원이어서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아까 그 경찰서하고 똑같습니다. 서류 딱 그랬더니 너 왜 진짜 공무원이냐고 얘기하면서 아파트 하나 딱 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프랑스 사회 전반에서 관, 어떤 관료나 경찰에 대한 뭐 제가 존경이랑까지는 하지만 존중해주는 그런 게 있는데 왜 그런지를 제가 파리대학의 교수한테 물어보니까 교수 대답이 이렇습니다. 뭐 사실 뭐 이 불란서는 임의 동행이 가능하답니다. 경찰이 임의 동행이란 뭐냐면 길거리에서 수상한 사람 있으면 이렇게 불러가지고 뭐 가방 열어보라 그러고 경찰서 끌려 경찰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앵글로색슨계에서는 경찰이 그런 권한이 없답니다. 그렇게 이렇게 경찰력이 강한 걸로 불란서 국민들이 참아주고 또 받아들이는 거는 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있답니다. 불란서 경찰이나 불란서 공무원들이 헌신적으로 이거하고 투명하게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일한 데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적으로 말하면 불란서 국민과 불란서 관료와 불란서 경찰 사이에 암묵적인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거라고 이렇게 파리 대학 교수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프랑스의 민권 단체가 조사한 바에 하면 지난 5년간 아랍계 프랑스인이 이렇게 길거리를 어디 가다가 프랑스 경찰에 불심 검문 받은 횟수가 오리지널 프렌치보다 9배나 더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랍계 이민자들의 어떤 그 폭동 문제로 가서 유럽은 기본적으로 이민 사회입니다. 유럽 전체 인구의 약 한 11%가 그 이민자들인데 프랑스의 이민자들이 860만 명이 있습니다. 약 전체 인구의 13%. 근데 영국은 더 많습니다. 14%, 독일이 18.6%인데 근데 이 다른 게 뭐냐면 프랑스 이민자들은 굉장히 그 북아프리카 말그레브 이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알제리아가 모로코 쪽에서 온 사람들이 다수를 이룹니다. 이렇게 특정국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집중되어 있는데 독일은 또 똑같이 터키가 많은데 최근에 메르켈 총리가 시리아 내전 때 시리아 이민들을 대거 받아들였고 영국은 인도 파키스탄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이민의 특징은 알제리 모로코를 중심으로 한 어떤 이민인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와 알제리아의 어떤 재미있는 역사를 이해해야 됩니다. 알제리가 1830년부터 1962년까지 프랑스의 식민지가 아니었고 직할령이었습니다. 프랑스가 해외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을 때 인도차이나 아프리카 많이 갖고 있을 때 프랑스 해외 식민지성에서 관리했는데 알제리만은 내무부에서 관리를 했대요. 그러니까 프랑스 직할 영토로 그냥 아주 집어먹으려고 합니다. 이걸 왜 그러냐면요. 알제리에는
피에누아라고 뭐 영어로 말하면 검은 그 발을 가진 유럽계 프랑스 사람들이 거기서 뭐 플란테이션이나 대규모 농장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대를 이어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가 정책적으로 이 알제리를 먹으려고 이 프랑스 영토로 직하려고 먹으려고 그랬는데 세계에서 제일 먼저 고령화 사회에 들어간 게 프랑스예요. 프랑스에는 1870년경부터 고령화 사회 되니까 인구가 모자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이 프랑스가 인구가 모자르니까 독일하고 싸울 때 병력 자원이 없으니까 알제리 사람, 모로코 사람,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참전했어요. 저 사진을 보면 이 아프리카 이 사단 연대죠. 장교만 프랑스 사람이고 사병도는 아프리카 사람이고 저 위에는 이제 알제리에서 참전한 군인들 영화인데 제 영화의 주제만 하면 알제리 사람들이 프랑스 군복을 입고 2차 대전 열심히 싸웠는데 제일 위험한 지역에 이제 알제리 부대를 투입하고 프랑스인보다도 약간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항공적으로 약 한 40만 명의 알제리 남자들이 프랑스 군복을 입고 독일하고 싸우고 상당수가 굉장히 희생당한 그런 어떤 묘한 히스토리였거든요. 1960년대 전쟁이 끝나고 나서 프랑스가 노동력이 엄청나게 모자랐어요. 모자라고 뭐 파리의 지하철 공사할 때 뭐 이 사람이 모자라니까 알제리에 가서 막 낙타 탱기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한테 야야 너 프랑스 와 그러면 뭐 대우 좋게 해주게 할 거 노동자로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프랑스의 뼈저린 교리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게 프랑스가 1950년대 60년대 노동력으로서 알제리나 모로코 사람들을 받아들였는데 이 사람들한테 좋은 교육의 혜택을 안 주니까 교육을 못 받으니까 그 2세, 3세가 사회적인 저소득층으로 주저앉고 파리의 외곽에 이렇게 알제리나 마로코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이 지역의 실업률이 20%가 넘고 특히 청년 실업률은 40%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높은 것 같지만 제가 그 파리에서 유학할 때만 해도 프랑스 전체 실업률이 10%였어요. 제가 참 느낀 게 실업률 10%인 사회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우리도 이 실업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프랑스에서는 정치 세력이 반이민 그런 정치 세력이 나타납니다. 프랑스의 정치 구도는 뭐냐 하면은 우파, 좌파, 우파 이쪽에 극우파가 있습니다. Le Front National. 장마리 르펜, 저기 저 연설에 말하신 분이 장마리 르펜이고 그 오른쪽에 마린 르펜의 그 딸인데 얼마 전에 그 대선 후보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좌파는 소셜리스트, 사회주의 정당이고 그 다음에 극좌는 프랑스 공산당이 있습니다. 프랑스 공산당이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프랑스 공산당의 특징은 뭐 국가 전복을 하니까 프랑스 헤포블리 공화정체제 속에 있습니다. 이런 정치 구도인데 극우파, 르프롱 나셔널에서는 뭐 이민자들을 돌려보내자, 자기 나라로. 그래갖고 이제 프랑스 정부도 이런 문제를 고민해갖고 알제리 사람이나 모로코 사람한테 이제 귀국하면은 지원금을 줬습니다. 너 돈을 준다니까 너희 나라 가서 정착해서 잘 살아 그랬는데 지원금을 받고 그 나라로 갔다가 결국은 다시 미국에서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귀국하는 정책도 이렇게 그 성공하지 못했다 그럽니다. 불란스라는 나라가 이 우리가 굉장히 유의해드릴 게 서양이라고 다 똑같은 서양이 아니고 다 나라마다 독특한 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도 이 불란스 이민자 폭동으로부터 참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도 지금 다문화 사회에 들어가고 있어요. 한 200만 명 정도가 한국에 와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살고 있는데 첫째 이제 우리가 철저히 교훈을 느껴야 될 게 외국 인력을 이제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들이기 때문에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외국 인력의 2세들한테 좋은 교육의 기회를 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 2세들을 차별해 가지고 좋은 교육을 못 받게 하면 그 2세들이 사회적인 저소득층으로 눌러 앉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 세대 가서 우리 오리지널 한국 사람들이 돈을 번 세금으로 저소득층으로 주저앉는 외국인 2세들을 이렇게 부양하는 그런 이상한 사회적인 패턴이라는 게 말씀드리죠. 장마리 르페나 마리 르페나 르 프롱 나셔널 같이 그거 단체가 엔타이 외국인 이민 정책을 쓰는 거는 그 외국인 알제리 사람이나 모로코 사람들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불란서 시스템이 불란서 사람들이 열심히 세금 낸 팩스를 가지고 그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저소득층에 주저앉아서 저소득층의 복지 혜택을 받는
아랍계 프랑스인한테 흘러가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랑스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어쨌든 한국에 온 외국인 사람을 우리가 따뜻히 받아주고 2세한테 신중한 교육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프랑스가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너무 알제리 이민을 집중적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알제리 사람이 끼리끼리 모여 살고 알제리안 커뮤니티를 이루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민을 받으려면 다양한 나라에서 골고루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도 받고 필리핀에서도 받고 태국에서도 받고 중앙아시아에서 받고 다양하게 받아야지 어떤 특정 나라를 너무 집중적으로 받으면 안 되고 그다음 또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약간 우리하고 문화적인 동질성이 있는 나라에서 받는 게 어떤 사회적인 갈등이나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할 때 사회적인 통합을 좀 쉽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처음에 3년 동안 직장을 안 옮기겠다고 약속을 하고 들어오는데 그 법을 계약을 어기고 딴 데로 옮긴다 그러더라고요. 국내 신문에 났습니다. 그 퍼센트지가 40% 넘는다 그러는데 이거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첫째, 우리가 다문화 사회들은 외국인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살 때 갖는 인식이 대한민국은 엄격한 법치의 나라다. 그 나라에서 법을 안 지키면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싱가포르 가보십시오. 싱가포르 가면 우리가 긴장하죠. 야, 싱가포르에서는 껌 씹으면 안 되고 껌 씹다 귓걸이 뱉으면 뭐 엄청나게 처벌받고 그다음에 싱가포르에 있던 미국인 그 청년 두 명이 자동차를 스프레이 쫙쫙 뿌리다 이강료 수송에 태형, 싱가포르 아직도 곤장 때리는 태형 제도가 있나 봅니다. 태형 때리겠다니까 미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막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때렸어요. 그 미국인 청년을. 법은 법이다. 아무리 아메리칸이도 법을 지켜야 된다고 때렸는데 그 대신 봐준 게 좀 일 반만 첫날 때리고 몇 주 있다가 두 번째 날 나머지 때렸다랍니다. 프랑스 경우도 이제 아랍계 이민자들 그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법치에 대한 개념하고 프랑스 경찰 오리지널 프렌치가 가지는 법치의 개념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사회적인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